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주식 상담 프로그램은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증예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세를 이루면서요. 이제 2100선 1을 올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적 부담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합니다. 지금 이걸 안전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누가 많이 사니까 그렇죠. 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항상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고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는 게 주식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쪽에서 금일 2,700억대의 매수율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죠. 4월 9일 1,500억을 시작으로 해서 2,000억대 이상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부분들이 기관이죠. 참 답답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은 외국인 쪽 여전히 기준마다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차례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죠. 금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던 증권 섹터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대신에 은행 쪽과 보험 쪽이 상승을 해줬었고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적게 올랐었던 자동차 쪽 섹터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결국에는 한 차례 순환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쫓아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도 여전히 주독 섹터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갈 그런 섹터들이 형성이 좀 될 것이거든요. 화장품 관련해서도 좀 많이 밀렸죠. 그러면 덜 올랐었던 섬유 의복 쪽이나 음식료 이런 쪽에 대안주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쪽 덜 올랐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갖추어져 있는 중국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대형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들 지수가 2100선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금일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지수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의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들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죠. 결국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늘 경고성 메시지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금일 많이 올라 있었던 종목군 측에서 투매 현상이 좀 나왔고요. 그 투매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라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되면 차익실은 매물이 같이 덩달아 쏟아지게 되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술래잡기하고 그 다음에 굳이 수건 돌리기 하는데 내가 술래가 한번 돼보겠다고 따라가는 행위는 역시 무리가 있는 행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 일찍 하는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 프로그램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제가 바로 문화 컨텐츠 관련주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엔, 소리바다, KT 뮤직 모두 강한 이런 장에서도 상승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레드로버는 오늘 한 7% 이상 되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리고 BMW의 i3의 이제 세제 지원 이 얘기를 드리면서 BMW 차량들이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만큼 BMW에 2차 전지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삼성 SDI가 오늘 4% 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제 또다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늘 그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많이 올라온 종목군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포트가 교체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는 것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저희가 매번 프로그램 출연해서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연습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 보시게 되면 헷갈려요. 시장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특히 서울경제TV를 꼭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안들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릴 텐데요.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대의 경제TV, 서울경제TV를 보고 계십니다. 최고죠, 최고. 예, 최대, 예, 그렇죠. 예. 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하시죠. 문자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이스티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104,500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제약 섹터입니다. 제약 섹터인데 금일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질 않고 있죠. 바이오 쪽에, 이 바이오 시밀러 쪽, 셀트리온이 4%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대신에, 대장 섹터로 좀 볼 수 있었던 한미약품이 8%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이 제약주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동아이스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곤 있으나, 일단 제약주들에 대한 숨고르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 박스 권역대죠. 일단 12만원대, 11만원대 초반 권역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10만 4천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 타이밍은 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박스 권역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한 12만원대 약간 하회되는 그런 자리대는 한 11만 8천원짜리 때인데 그 자리대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까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외국인 쪽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1000원짜리 때네요.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만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자리대죠. 13만원짜리 때 그 자리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조화제약을 물어보셨는데요. 1042님 4,335원에 10% 전망과 대응 책을 부탁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조화제약. 예. 이 조화제약이 최근에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선만 꺼보셔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도 이걸 아직도 이 선조차 꺼보지 않으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어떤 배짱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선 두 개 끈다고 해서 HTS 선 두 개 끈다고 해서 증권사에서 돈 더 안 받아가니까 꼭 좀 선을 한번 꺼보시고 매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뻔하게 보이는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왜 따라갑니까? 그죠? 여기 왜 따라가요? 예,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죠? 여기 딱 보면 여기 이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 안 하고는 못 올라간다는 거 딱 보이는 자리대인데 굳이 이거를 쫓아가겠다고 여기 들어가시는 이유는 모르겠고 제가 이걸 몇 번이나 한번 강조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드립니다. 여기 지지대 뻔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차라리 3,400원에 들어가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4,300원에 따라갔다. 이거 저항대 뻔히 보이는 곳에서. 자, 대응 전략은 없습니다. 일단 또 4,300원대 이상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와도 수익은 크게 없습니다. 그죠? 거기서 또 밀려 내려온다면 또 3,400원대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조화제약이요. 어떤 제약주 중에서 보면 실적이 크게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주도 일항약품, 그 다음에 광동제약, 그 다음에 안국약품, 그 다음에 동성제약,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화제약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늘 올라왔다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뾰족산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즉 실적이라는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돼야 결국은 지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지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이라도 4,300원, 거의 4,400원 부근에 오면 일단은 매도 전략을 좀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잡다 보면, 자 이거 어차피 이쪽을 못 뚫으면 손절을 하거나 안 그러면 밑에까지 또 기다렸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이런 거 굳이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꼭 좀 선을 한번 다시 한번 꺼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선 끈다고 돈 안 받는다는 얘기 지금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선 끊는다고 HTS에서 추가 요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선이라도 한번 꺼보시고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4,400원에서의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빛소프트를 매수하셨어요. 14,000원에 12%를 매수하셨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14,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고점에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라고 해도 힘들 텐데. 자, 일단은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는 얘기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아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한빛소프트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은 뭐 영업이익은 나오는 단기 순이익은 나오지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차별화된 모습들이 서서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지키질 않으셨어요. 만약에 15,000원짜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이거 만원 깨고 내려올 겁니다. 8,000원대까지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대에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에 갭이 하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고가 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단 말이에요. 일단 15,000원짜리대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2,000원대 초반 권역 그 자리대가 일단 기본적인 반등 자리대입니다. 그 자리대에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꼭 리스크 관리 절반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7997님, 크레디오 64,000원 30% 진단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참으신 거 잘 참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이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 크레디오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삼성에서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을 거의 크레디오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SSAT를 개최를 했죠. 그러니까 삼성에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준비생들은 전부 이 삼성의 SSAT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일단 계속 실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 실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봐도요. 이격을 좁히면 늘 이격을 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를 보면요. 이렇게 좁힙니다. 좁히면 다시 벌리죠. 다시 좁혔다가 다시 벌립니다. 다시 좁혔다가 다시 벌리고 이걸 반복하는 게 주가인데요. 지금 이 자리, 즉 48,000원대에서 한번 크게 벌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수렴하는 구간이 이제 59,000원대까지 수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점과 저점이 높아졌고요. 고점과 고점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추가적 상승에 대한 시간적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장성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크레디오는 앞으로 더욱더 추가 성장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즉 전 고점대 영역인 9만원대를 한번 노려보시고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하치를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매수 단가가 5,6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건자재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죠? 오늘 4%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5,6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다면 약 한 10%가 조금 넘는 한 12, 13% 정도 수익 죽이시거든요.
다른 건자재 쪽 섹터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좀 갔다 왔는데 펜션에서 좀 머물다 왔는데 전부 다 하츠 쪽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죠. 올해 이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리모델링법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츠에 대한 실적도 늘어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실 이게 절반에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오늘 형성이 됐습니다. 6,900원 자리대인데 오늘 형성이 됐으면 쉬어가는 흐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주봉상 보더라도 뭐 정배열 초위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앞자리 숫자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좀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여유 있게 좀 잡아드릴게요. 5,950원 자리대거든요. 그 자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좀 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23,000원에 20% 앞으로 전망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가 최근 들어 주가가 잘 올라오다가요 지금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 속에는 아직 있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건전한 조정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조정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100원인데 자, 이거 차이 뭐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네오이즈 게임즈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오이즈 인터넷과 더불어 단기적인 부분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꼭 보시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전고점대 영역인 26,000원대 부근 거기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나를 매수를 하셨네요. 1,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결제 관련주죠. 결제 관련주의 흐름들이 금일 체크가 조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각각 3%대, 7%대 좀 밀려 내려오고 있죠. 다나는 3%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1선에 대한 견주한 그런 지지력까지 좀 발휘를 해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나리 1,500원짜리대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아직 이 박스를 완연하게 좀 돌파를 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2,000원짜리대는 충분히 넘어갈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 있어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약 한 9,500원 정도 때 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500님, 차량 하루한 2,990원에 40%입니다. 전문가님 차익 실현은 언제쯤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자, 중국 주식 관련주들 있잖아요. 중국 주식인데, 중국 기업인데,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래프, CKH, 웨이포트, 완미, 그리고 SNC 엔진그룹, 자, 이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금일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중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4,000포인트를 찍었고 중국이 또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즉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상승의 어떤 가닥들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기업들의 평가가 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나 하우라는 특히 우리 옆에 계신 정재훈 멘토님께서 전일 챔피언 프로그램에서 들고 나오신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뜬금없이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성강등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일단은 뭐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들고 가시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를 좀 더 해보시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받으시죠. 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하, 제가 연기하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예, 예. 서울 경제에다가 항의를 하십시오. 연결이 안 된다고. 그게, 그런 건 너무, 너무 미친 줄 아닙니까?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모베이스를. 네. 서울로 돼가지고, 뭐, 저, 그랬기는 뭐, 저, 그, 저, 그래, 삼성의 뭐, 뭐, 스마트 그 폰 그 스케줄을 해가지고 샀더만이. 네. 하고는 내려가야 얼마 그 월간 계속 빠지는데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매수가는 17,600원에서 비중이 한 80%입니다. 처음에 30% 샀다가 자꾸자꾸 좀 밀어가기를 조금 못하는 게 뭐 그렇듯입니다. 17,6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예. 4월 1일인데. 그러면은 지금 4월달 정도에 매수하신 건가요? 최근에? 예, 4월 1일날 매수했습니다. 4월 1일날? 예예. 모베이스가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예예.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무상증자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예. 사실 이 갤럭시에 대한 부분들, 부품을 공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예예. 어떠한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데 과거의 시기로 돌아보게 되면 갤럭시 포회 때문에 아마도 이 부품주들이 대박이 난 적이 있었어요. 예예. 근데 그러한 흐름들은 이제는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모베이스 같은 경우 얼추 이제 다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밀려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 한 14,500원 정도 때. 예. 그 자리 때가 어느 정도 이 바닥 라인이 아닌가, 그 정도 라인 때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가격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얼마만큼 판매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예. 그리고 좋게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 부품주들한테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 당시 이게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예. 충분히 17,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때 비중이 많으시니까 예. 일단은 조금 줄여놓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한 17,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예.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주시고요. 연결이 안 되면 문자로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기 한 뭐 이달 말까지 되면 올라가겠습니까? 이달 말이요? 예예.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긴 좀 힘든데. 그렇지. 다른 부품주들보다도 일단 실적에 대한 감소나 이런 부분이 어깨 꾸준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 내가 좀 뭐 하루 정도 뭐 올라갔다가 빠지더라 뭐지만 막 다이렉트로 막 쭉 얼마 빠지기는 내일도 또 빠지지 싶은데. 예, 그러다가 일단 이게 주가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 내일 또 빠질 것 같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차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좀 커졌으니까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 내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뭐 손절하지 말고 뭐 들고 가봐야 되겠거든요. 일단 지금 17,600원이기 때문에 10%가 좀 넘으셨단 말이에요. 예. 반등을 좀 이용해서 나오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1분기 예. 실적도 괜찮지만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예요. 갤럭시 시리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리 때에서는 뭐 관망하는 자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지? 네. 일단 한번 좀 견뎌보세요. 아유, 예, 땡큐.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깨알 같은 영어. 까지. 땡큐 나왔죠, 땡큐. 땡큐 나왔습니다. You're welcome.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개인빌. 예. 125,000원에 10%입니다. 125,000원에 10%. 비중은 다행히 크시지 않다, 그죠? 네. 예. 왜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누가 추천을 했어요? 아, 누가 추천을 했어요? 네. 어머니, 여기 저 서울경제TV 자주 안 보시죠? 자주 보세요. 자주 보는데요. 아침에 그 신문 읽어주는 남자도 보세요.
네, 그 시간대에는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그 게임주에 대해서 리스크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네. 바로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수요일 날 게임주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게임주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어닝 시즌 때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게임주들이 앱업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었고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나와버리면 그것은 어닝 쇼크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침 시간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게임주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네. 실적이 발표가 안 됐죠, 어머니? 네. 그럼 실적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게임주 지금 조심하셔야 될 때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특히 이 게임빌은 컴투스와 좀 관련이 있는데 자, 요걸 살짝 좀 살펴보자면 자본금이 32억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전일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어가요. 거의 8천억 가까이 가깝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거기다가 신용비율이 지금 7%나 돼요. 이 신용비율이 7%나 된다는 것은 욕심이 너무 과하게 투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나와버리면 이 신용 물량들은 반대 매매로 쏟아지겠죠? 그러면 급락이, 추가적인 급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머니.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조금 손실 중이시니까요. 네. 반등 시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로스 컷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곧 발표가 되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어닝 쇼크 쪽에 좀 가깝습니다. 네. 예. 그 실적 발표까지 반등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걸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소리겠죠, 어머니. 그죠? 네. 그러면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량이 나올 확률이 더 낮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이 종목은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죠?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도 그건 실적과 관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봤을 감사합니다. 때는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면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컷을 좀 할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도 마감 시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인데요. 자, 이 코스피가 지금 2111선, 그러니까 오늘 2110선을 일단은 좀 넘겨놓을 것 같습니다. 그죠? 12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2100선은 어찌됐든 지수 부담감 자리입니다. 2110선이 왔다는 것은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섞여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오히려 좀 오르고 있다. 즉 현대차에 이런 고질적 문제가 있는데도 오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데 이것은 너무 낙폭 과대가 아니냐는 인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낙폭 과대에서 올라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까지 못 올라왔던 금융주들이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주가 지금 올라올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금리도 낮고요. 여러 가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침해도 그렇고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하시고 따라 들어가는 부분은 좀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수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못 올랐던 금융주 이런 것들의 강한 상승세가 아마 지수를 버티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지금 5포인트가 빠진 684선에서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700선을 목전에 두고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어찌됐든 700선을 가기 위해서 억지로 밀어붙였던 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오늘 조정이 건전한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건전한 조정에서의 상승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도 결국은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로엔이라든가 오늘 로엔이 이제 모습이 딱 보이는데요. 로엔, 소리바다, KT뮤직 이런 음원 관련주, 즉 무형의 가치가 유형화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레드로바 컨텐츠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것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요거 다시 보기 하셔도 좋으니까요. 꼭 좀 돌려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좋았다는 장이기보다는 혼조를 이루었던 장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무한히 올라오지 못했던 금융주에서 강한 상승세가 있으면서 지수는 받쳐줬으나 결과적으로 종목적으로는 큰 하락세가 나온 종목들도 많았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 정전 멘토님께서 좀 살펴주시죠. 예, 그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 쪽은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일 흐름들만 좀 보게 된다라면, 2,800억 대의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뭐 2,000억 가까운 매도, 개인주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560억 대의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600억 가까이 매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금일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보다 하락을 했던 종목군들이 좀 더 많죠. 그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위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가겠던 증권주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건설 쪽 강보합세지만 뭐 혼조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삼성전자 밀려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난이 빠졌던 내수 섹터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엔 통신 쪽 섹터, 유틸리티 섹터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 그리고 자동차 쪽 섹터가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 보험, 즉 지금까지 소외가 받았던 섹터들이 한꺼번에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들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옳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조정을 받고 있는 주도 섹터형 종목군들이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특히나 저 PBR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저 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저 PBR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거 그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의 수급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행태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 굉장히 나쁜 짓을 골라 한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기관이 어김없이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건전한 조정을 만들어내는데 그들도 당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관 믿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관에게 돈 맡겨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들은 이상한 형태의 매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 기관에서 보면요. 마치 짠 것도 아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사모펀드, 국가까지 모두 다 팔았습니다. 자, 이거 저거들 짜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은 사주고 어느 쪽은 파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같이 던졌다는 거죠. 코스닥에서. 자, 이거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관들 말 믿을 필요 없다는 거, 저희 서울경제TV만 믿고 가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261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제 제 목소리 듣고 알아들으시네. 한 방에 알죠, 한 방에. 아,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네, 매 숙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600원에 25%입니다. 9,600원에 25%. 네네. 조금 손실권역이시네요. 네네. 네, 뭐 어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네. 예, 한번 저기 멘토님. 조언을 듣고 싶고 딱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쪽 섹터가 괜찮은 네. 모습이죠. 이게 삼성에 대한 얘기만 나오게 되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들썩거리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아주거든요. 네. 근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지금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을 대충 좀 알고 계시죠? 예예. 예. 네, 비트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인성 정보 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인성 정보는 바닥 권역을 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었고 비트 네. 컴퓨터만 모양새를 놓고 보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갔 다음에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21선에 대한 지지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9,000원짜리 때는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예. 결국은 한 차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 이게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조정도 뭐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일단은 비중 25% 이렇게 무리한 그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손실권역이라도 조금 네.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네,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좋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미셸이요. 파미셸. 예. 매수가는요? 4,400원에 10%요. 4,400원에 10%. 그냥 입질 매수하신 거예요? 그냥? 예. 예. 한꺼번에 했어요. 아, 한꺼번에? 예, 예. 10%면 비중은 적으세요. 크게 많지는 예. 않은데, 더 예. 추가 매수 의향, 계획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실 생각이에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예. 지금 자리 매수... 때는 아니고요. 추가 매수를 예. 굳이 하시겠다면, 4,200원대 예. 부근에서 하셔야 돼요. 4,200원, 예. 한 30원 이하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예. 자리 때. 예. 파미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예. 최근에 왜 올라왔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올라온 것은,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내 식품, 식약, 즉, 약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죠. 동세 같은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거쳐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도 고점을 찍고 밀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명확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어찌됐든 기대감으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혹시 2개월 정도 들고 가면 될까요? 예, 단기가 아닌데 2개월을 얘기하시네요. 그죠, 어머니? 2개월 보고 들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미래 성장성을 보고 내가 이 돈 없어도 좋다고 투자할 만큼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임상이 성공을 하거나 미국에서의 판매 허가가 떨어지면 이거는 지금 5천 원이 아니라 만 원, 2만 원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네. 만약 그게 실패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시 3,000원 부근까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부분 없이 들어가는 투자예요. 그렇다는 예. 것은, 조금은 투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투자를요, 예를 들면 조금, 여기서 막 비중을 막 확확 늘려갈 종목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예. 네, 예. 예. 그냥 요 10%만 들고 가시다가 임상이라는 게 금방 또 결정이 안 납니다. 이것은 들고 가시게 된다면 정말 장기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1년이나 2년 가까이 되는 장기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일진 디스플레이요. 일진 디스플레이요? 네. 매수가의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600원에 25%요. 7,600원에 25%? 예, 예. 갤럭시 6 때문에 사셨죠? 네.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사셨고요. 네.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저는 그걸 모르고. 네. 25%세요, 그죠? 네, 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얼마까지? 뭐, 앞자리 숫자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8,000원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계속 들고 가면 얼마까지 갑니까? 아, 계속 들고 가신다? 네. 그러면 중장기,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10,000원. 10,000원이요? 네. 10,000원까지 가겠어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능성은 있어요, 어머니. 근데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주가가 있는 반면에 올라가지 못하는 주가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일진 디스플레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패널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부분들보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진 디스플레이도 나중에 이제 갤럭시 S6나 엣지가 판매가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재료성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만약 판매가 잘 되면 그럼 그런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 이들 종목군들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8,000원짜리 때는 단기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한 9,300원, 9,400원 그 정도까지 좀 목표를 잡아두시고 그냥 네, 그 정도까지 일단 끌고 가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자리 때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이고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제 방송 끝나고 뭐라고 막 해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은행이야. 예? 우리은행. 아, 우리은행.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 10,200원이야. 10,200원. 예. 비중은 몇 프로나 되세요? 30%야. 30%. 오늘 이게 거의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예, 예. 예.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기분도 좋고. 이거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 배당 뭐 내일세나 들어온다 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오늘 이래 올랐는데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올라있네요. 예. 이거 왜 올랐을까요, 어머니? 그렇게 특별한 재료도 없는 것 같는데, 너무 낙폭 과대돼서 그러는가. 빠져나와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싶었어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금융주가 아직은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이렇게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준 거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네. 네. 자 금융주가 좋아질 건덕지가 없잖아요. 지금 네. 예를 들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어머니 지금 은행에 돈 갖다 맡기세요? 예, 맡기기는 맡기는데. 맡기는데 지금 예전만큼 갖다 맡기시진 않죠? 예.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낮아서. 그렇죠. 금리가 예. 낮아서 그렇죠. 저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굉장히 야박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식 투자 쪽으로,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들이 자꾸 줄게 되죠. 예. 그죠.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자꾸 안 좋아지는 상황에다가 또 하나, 예. 핀테크란 네. 산업이 어떤 지금 부각이 되면서 기존 네. 금융주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기존 금융주들의 새로운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증권회사가 온라인 인터넷 은행을 또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은행에 대한 침해 행위, 즉 기존 금융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몰렸는데 몰리다 보니까 조금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 금융주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면서 몰려버린 거예요. 몰리니까
한쪽으로 확 몰리기 시작하니까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융주가 좋아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럼 금융주의 실적이 또 좋아지느냐? 그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이고 그 기술적 반등에서 갑자기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반등시 매도 의견을 늘 강조를 드렸는데 금융주에 오늘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매도 관점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바로 매도하는 게 낫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조금 더 올라봤자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예. 자, 예. 다음은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를 매수를 하셨네요. 50만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CC가 과거에는 참 급등을 했었죠.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 50만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투매가 나왔었던 이 자리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50만원 정도면 요 정도 자리 때인데 지금 약 한 8% 가까이 수익 중이세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57만원 자리 때, 그 자리 때가 1차적인 저항 라인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형주 치고는 좀 성장을 하죠. 한 20%가 조금 안 되게 성장을 하는데, 오히려 대형 섹터, 이 KCC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7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좀 포스코 한번 매수가가요. 35만원에 50%라고 하셨네요. 최근에 제가 포스코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광석에 대한 감산 얘기,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그 생산 쪽에서의 세계 5위를 이제 기록했다. 결국적으로는 생산 쪽에서 많이 캐파를 좀 만들어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포스코가 반등의 구간은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24만원대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조금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두텁게 쌓여있는 이 매물대가 소화가 돼야 됩니다. 즉 29만원 쪽에서의 강한 저항대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35만원대 들어가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크게 물려 계신 내용이고 지금 이것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상 꽤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28만 6천원 이상에서는 일단 분할로 매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밀려 내려오면 25만원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신, 26만원 부근이네요. 26만원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번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일단은 많이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요. 이쪽 구간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분할 매도, 다시 밑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잡아간다면 평균 단가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량도 조금 더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포스코가 충분히 수익권역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렇게 전략을 한번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을 매수를 하셨네요. 11,550원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아트론이 조금 밀렸어요, 오늘. 20% 정도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 갭이 최악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갭매로 내릴 수 있습니다. 만원 깨질 수 있어요. 만원 깨질 수가 있는데 비중 20%입니다. 요 만원 이하 권역에서는 20% 더 사도 됩니다. 더 사시고 난 다음에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자리 때 1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2만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강연회 있으시잖아요. 예,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18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참가비는 무료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께서 무료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많은 얘기들을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인천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정재훈 멘토님 이번 인천 강연에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